그래서 민주가 C레벨에 올라와서 조금 헤매고 있는데 이제 조금 알겠다니까 다행이네요. C4 아이고 왜 이렇게 늦냐? 저요? 아니 말고 됐다. 오케이 인정 카드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이 묻고 답하고 뭐 이런 거 배운 것 같아, 그치? 잠깐만요, 인터넷이 갑자기 좀 느려졌네요. 자, 그래서 넌 몇 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old are you? 그렇죠,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와, 열심히 공부한 티가 풉니다. How old are you? 하고 물은데요. 자, 여기 선생님 몇 가지 가르쳐 줄 건, How old? 할 때 How는 얼마나? 라는 뜻이야. 얼마나. 그 다음에 Old는 나이든, 늙은 이런 뜻이니까 요거 합치면 얼마나 나이가 들었습니까?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are you 하고 you are를 비교할게. you are는 너는 어떻다 라는 뜻으로 you are 뒤에는 이렇게 원점이 찍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you are a girl 이러면 너는 여자아이야 이런 뜻이고요. you are happy 이러면 너는 행복해 라는 뜻으로 끝에 이렇게 원점이 찍히는 거야. 근데 너는 행복하니? 라고 만약에 묻고 싶잖아? 그러면 you are를 뭐로 바꿔버리면 are you? 로 이렇게 하면 you are는 온점을 찍지 못하지만 아니 you are는 물음표를 그렇죠 you are는 물음표를 찍지 못하지만 are you는 이렇게 물음표를 찍을 수 있는 거야.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you are 해야 되겠어? are you 해야 되겠어? 아니지, 궁금해서 물어야 되니까 you are보다는 are you가 묻는 느낌 들지? 그래서 몇 살입니까? 물어볼 때 뭐라 그런다? How old are you?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Yep. How old are you? 있을 건데? 네 책이 딴 책 가져갔게. 책 두 개 있겠지. 책이 한 권이 보이잖아요. 네. 마지막 페이지 접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일곱 살이에요. 와우. I'm 7 years old. 그렇죠. 뭐라고 물었더니 How old are you? 그랬더니 I am 그렇죠. 7 years old. 7은 7이죠. 그렇죠. I'm은 이거 뭐의 줄임말이냐면 I am의 줄임말이야. I am은 내가 뭐뭐입니다. 내가 어떻습니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year는 연도란 뜻이야, 원래 연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7년이 되는 거, 7년. 그다음에 올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이 든 이란 뜻이니까 7년 동안 나이가 들었어요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영어스럽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었었냐면 몇 살이니 궁금하니까 뭐라고 그랬고 How old 됐고, 그렇지? How old가 궁금한 거니까 영어에서 궁금한 거 앞으로 보래. 그 다음에 여기는 너는 뭐뭐이니까 How old are you? 하고 이렇게 물음표를 찍었더니 Are you? 했더니 I am. Are you? 라고 부르니까 I am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Okay, I am 7 years old. 집에서 시간 될 때 복습 좀 해. Okay, 잘했어요. I'm 7 years old. 그 다음에 너는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또 이번에는 네 살이야. I'm 4 years old. 그렇지. I'm 4 years old. 4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4는 I am 4 years. years가 쓰기 조금 까다로우니까 뭐 몇 번만 좀 연습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I'm 4 years old.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이번에는 9 살이요. I'm 9 years old. 오케이. 민주는 10 years old이지.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왔던 단 숫자가 좀 나와서 조금 힘들었을 거야. 그치? 그렇죠? 오케이. 여기 선생님이랑 같이 익혀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는 그렇죠. one이죠. one. 오케이. There is one pencil. There is 하면 뭐뭐가 있어요. 이럴 때 쓰는 거고 하나의 연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둘은 2죠. T-W-O에 그렇죠. 2는 어떻게 생겼냐면 2는 이렇게 생겼네요. 뭐 1은 1, 2, 오케이.
I have two pencils. 자, 원래 연필은 pencil, L까지 쓰면 되는데 S는 어떨 때 붙이냐면 여러 개일 때부터 영어에서 S를 씁니다. pencils, 연필들 뭐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셋은 three, 그쵸, three. 자, 우리가 우리 phonics 그 뭐 A레벨, B레벨 할 때 TH 나오면 뭐 한다? 혀를 살짝 문다 했으니까 스 소리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뜨, 이 되는 거야. three. 오케이? three. 오케이, 그 다음에 4는 four. 그쵸. A sheep has four legs. 다리 네 개네요. 그 다음에 5은 five. 그렇지. 그렇습니까? 이제 4는 four. 5는 five. 그렇습니까? 오케이. I have five apples. 사과 다섯 개나 갖고 있대. 오케이, 여섯은 six. 그렇죠. six. An insect has six legs. insect 하면 곤충이거든요. has는 갖고 있다. 헐. 맨날 바빠. 오케이, 일곱은 seven. 그렇지. 그러면 육은 six. 칠은 seven. 그렇지. 세븐이 아니고 세븐. 선생님 이거 잘 안 외워져서 세븐 세븐 이렇게 외웠어. 내 소리는 세븐. 오케이. I'm 7 years old. 동생이네 민주. 맞습니까? 오케이. 여덟은 1, 2, 3, 4, 5, 6, 7. 자, 소리는 8이야. 8. 됐습니까? 8. 8 좀 쓰기 까다로운데 A. 그 다음에 소리 안 나는 T. 그 다음에 T. 이렇게 8입니다. 8. 됐습니까? 쓰는 연습 좀 해줘야 돼요 얘는. 8. 오케이. A spider has 8 legs. 범위는? 항상 기말 보세요. 나는 내 그걸 몰랐는데 8. 그래서 작은 것도 3학년 2학년 때 진짜 9. 9. 됐습니까? I'm 9 years old. 동생이네. 9. 그니까, 오케이, 열은 10, 그쵸? 10. A squid has 10 legs. 이러고 있어. 그러면 leg이 뭘 것 같아, leg. 그렇지, 그럼 squid은? Do you like squid? How about you? Do you like squid? I like squid very much, but it's too expensive nowadays. Oh, squid is too expensive. I like squid. I like squid. 어, 예, 죄송합니다. 하나, 몇 살 된, 나이가 든, 오래된, 늙은, 세 글자로 돼요.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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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ouse is very old. 그 집 엄청 낡았어. 그 집이 엄청 늙었대요. The house is very old. old. 오케이. 그 다음에, 해, 년, year. year. Okay? 해년. 아이가 visited 했대. 무엇을? England를. 언제? A year ago. 1년 전에. 네? year. 뭐? 선생님, A가 이 소리네. 어. 2년이면 2 years old. 오케이. 오케이. 자, 시험 치고 패스합니다. 좀 진도가 밀렸어, 민주.